가장 국회에 들어가면 바꾸고 싶거나 법안 발의하고 싶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생각은 다 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용인 표 어떤 국회 1호 네. 법안이 어떤 게 될까요?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각 후보들의 1호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선거 기간 중에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온국민기본소득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이제 저의 1호 법안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실제로 발의하는 게 1호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좀 어쨌든 기본소득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자 함께 결정해 주셨고, 그 결과 이제 제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연합정당에 함께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국회 차원의 논의와 공론화를 좀쭉 이제 당선, 임기 시작하고 나서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청년 정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이제 청년 당선자분들 몇 분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2030 세대의 어떤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임들, 국회의원들 모임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면 먼저 어떤 그런 법안들은 생각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가 있습니까? 물론 소수정당이 원하는 상임위는 갈수뭐 밀려갖고 어떻게든지 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임위를 간다 그러면 18개 상임위가 있는데 어디 가보고 네, 그 상임위 배정이 쉽지 않다고 해서 사실 싶어요? 마음은 좀 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임위를 배정을 받고 나가. 그럴까요? 민주당에 딱 붙어 있다가 상임위 배정받고 나가면 되지. 그래서 어디 기본소득 가보세요? 관련돼서는 이제 기재위에서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재위가 이제 기본소득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기본소득 활동가 분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기재위는 됐는데,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보건복지 쪽이나 그것도 아니면 좋네요. 이제 환노위, 환노. 뭐, 그것도 좋네요. 이쪽이 좀, 이렇게 환노위가 기본소득에 어쩌면 대한, 어울릴 수도 네, 있겠다.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청년. 적어도 용혜인 후보 당선자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청년들 임금 체불 같은 거는 많이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특히 오늘도 이제 고용지표 발표됐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3월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4월 고용지표가 얼마나 다시 반등하느냐, 다시 떨어지느냐에 되게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알바들이 가장 많이 잘렸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고용이라거나 고용 불안정, 뭐 해고 이런 문제들이 좀더 이제 주의 깊게 오늘 이제 선대위 해단식에서도 일자리 문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것 같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막 옆에서 뭐라 그래도 주눅 들지 말고 무서울 게 어딨어요. 뭐 어쨌든 하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뭐 언론 개혁 이런 것도 참 관심을 네.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잘못돼 있는 게 언론의 이 조중동이라는 외신들이 우리나라 기사를 쓰고 있는데 어떤 건 청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우리나라 언론 요번에 선거 보도를 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 저번에 이제 재윤경 의원님이랑 나와서 얘기했을 때그 공약 관련된 더불어시민당의 약간의 이제 실수 혹은 그렇죠. 해프닝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집요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제 세월호 할 때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조금 했었는데, 엄청났죠, 그때는. 특히 그러니까 또 가짜뉴스 징벌법이나 아니면 정말 언론들도 잘못 쓰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미뤄야 되는 그런 법들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용인이냐 뭐 남아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주세요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지만 밖에 나가서 오히려 용혜인 후보 당선자님께서 더 크게 스펙트럼을 넓혀준다면 범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네, 저는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특히나 이번에 연합정당이라는 이제 한국 정치 사상 처음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선거를 치렀잖아요. 이 경험이 이후에 이런 그냥 이렇게 대안 없는 비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발목 잡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논의의 파트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도 이번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네. 같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과 함께 네. 활동하면서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당이 이렇게 돌아가고 처음에 시민당만 있을 때는 좀 뭐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민주당이 탁 가세하는 순간 뭔가 틀이 잡히고 와 이거 거더의 정당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 달 동안 가장 인상 깊은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막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 좀 완전, 옆에 많이 지켜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윤경 의원님이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 더불어 시민당에서 이제 언론 관련된 일들을 네. 쭉 하셨잖아요. 정말 대응, 원래 민주당에서도 대응 엄청 정말 고생 잘...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언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혹은 메시지를 낼 때 어떤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용혜인 당선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혼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드냐면 원내대표도 해야 되고요. 원내대변인도 뭐 딴 분한테 쓰면 되지만 이런 혼자 지금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혼자 감수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근데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가장 한 달 동안 친해지신 분이 있으세요? 우희종 대표님이나 최백은 대표님이나 뭐 민주당에서 넘어오신 이종골 선대위원장님 뭐 여러 그리고 다른 비례 후보분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들도 있고 많이 네. 있을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 좋으신 분들이구나 뭐 많이 느꼈을 텐데 어떤 분이 그래도 가장 많아요? 사실 최백은 우희종 두 대표님 너무 바쁘시고 정말 전국을 다니셔가지고 선거 보셨죠. 기간에는 사실 많이 못 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그 이제 시민사회 후보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윤미향 후보 당선자님이랑 원래 좀 알고 계셨죠. 원래 네. 잘은 몰랐어요. 저는 항상 이제 수요집회 가서 네.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는 거 보고 막 이랬었는데 네. 윤미향 쌤, 뭐 양희원영 후보님, 뭐 그리고 양희원영 후보님 오셨네. 아, 네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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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제 청년 후보들이 또 저 말고도 세 분 정도 계셨잖아요. 박은수님, 네, 박은수 권지웅님, 권지웅 후보님, 그리고 전용기. 전용기는 당선, 네. 당선됐죠. 네, 16번. 네, 잘 됐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같이 뭔가를 해봤는데 좀 제가 선거 개표 방송 하는 날 출구조사 나오던 날 끝나고 나중에 청년 후보들 한번 모여서 밥 한번 먹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새롭게 만난 인연들이 저에게는 되게 또 큰 이 선거 기간을 잘 이렇게 견디면서 지나오게 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용혜인 후보님 이제 당선자님 왜 국회의원들은 저래 그런 거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국회의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없어? 저는 옛날부터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아,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책이 마음이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 출근 뭐 체크 관리 물론 바쁘신 분들은 새벽같이 나가고 원내대표 회의하고 근데 그 누구도 공무원인데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뿐만 아니라 180석의 민주진보진영은 국회부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 세비를 감사하는 기관도 없고.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용혜인 후보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회의원들부터 개혁의 대상 1순위거든요. 입법기관의 개혁에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나 용혜인 이것만큼은 좀 하겠다. 우리 한 7분 남았어요. 아, 네. 편하게 사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출근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사실 좀 깜짝 놀란 게 없어요,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선거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후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매일 아침 네네. 주말도 없이 선거 기간이니까 그때 이제 8시 회의를 제안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재윤경 의원님이 7시 반에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시 반에 나오니까 회의를 마쳐도 8시 반. 그렇죠. 네, 하루가 굉장히 길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국회의원들의 생활 사이클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출근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고. 아니 특별히 어디 모임이라 그렇게 갈 일 없으면 누가 뭐 제재할 사람이 없잖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관급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4년은 정해져 있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우면 그렇게 못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노구멍 사람들 많잖아요. 핑크당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의원들 세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당 국고보조금도 감사가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해야 돼. 네, 매년 400억의 그 정당 보조금이 들어가고 선거 있는 해에는 추가로 400억씩 선거 하나당. 그래서 이제 선거가 두 개가 같이 있는 해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정당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면 또 10%, 15% 넘으면 또 보전금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감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21대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환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국민소환제도 필요하죠.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다양한 막말 시리즈들 나오면서 네. 아,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전문가로 자기 영역에 활동을 하시면서 네. 일을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저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싶어서 사실 좀 되게 절망스러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밖에 안 나오지 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소환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잘하실 것 같고 우리 용혜인 후보님이 이제는 당선인님이 TV에서 날라다닌다. 야, 잘 뽑았구나.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지만 야, 저런 청진전 정치인은 참 이런 비례대표 기회 아니면 국회에 사실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거대 정당에서 그 비례대표 되려고 그러면 경쟁도 너무너무 심하고 어쨌든 하늘이 주신 어떤 용혜인 양의 복이에요. 제가 용혜인 후보님의 당선자님의 복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네. 하루를 더 보내셨으면 좋겠고 국민소환제는 꼭, 네. 꼭 왜 그러냐면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거는 이현주 같은 사람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분명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뽑아줬는데 나중에는 핑크당과 있는 거는 네. 이거는 국민소환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거 바로 소환해갖고 그쪽에서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도의 정치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한 정치인들이 4년 동안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하여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가 하고자 했던 정치를 펼쳐보일 수 있는 4년간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4년 하다 보면 또 4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야죠.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좀 힘들었던 거 없어요? 선거 기간에 힘들었던 거요? 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 좀 받고 뭐 여기저기서 몰랐던 사실을 알고 또 야 이게 정치가 참 무섭구나 뭐 별의별 온갖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선거 즐거웠어요? 기간에는 이렇게 힘들 겨를이 사실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6번이니까 어차피 당선되니까 나는 아니 그런 거 하기보다는 네. 그 이제 초반에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면서 그때.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되게 부담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결심과 결단을 한 이제 뒷번호의 후보분들이 최대한 함께 같이 국회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죠. 바라는 일이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웠었고 그 분들과 함께 어쨌든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일로 뭐 힘들어하거나 뭐 이럴 겨를이 사실 좀 없었어요. 적폐청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큼은 내가 들어가면 참 적폐청산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거. 네, 뭐 이렇게 많이 또 이야기 되는 게 이제 갑질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언론 개혁 저도 이번에 선거하면서 좀 많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그리고 정치 개혁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의 기소권 독점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소 독점도 중요하지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런 문제들 더 검찰 개혁에 좀 더 나아간 방향들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출범 이후에 또 함께 국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후보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용혜인 후보님도 이런 거 한번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고아원 있잖아요. 네.
공원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가면 18세까지만 산대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이후에는 5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 500? 네. 그게 사회에 그냥 혼자 맞아요. 나가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18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학생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이 복지 정책이나 그분들을 우선으로 임대 아파트를 나눠준다든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 나이에 혼자 세상에 네. 의지할 데도 없이 어떤 사회에 진출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용혜인 후보자님이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살펴보고 그렇죠. 너무 또 공부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었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맞아요. 아니, 탈북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파트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인데 어렵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18살이 됐는데 돈 주면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 요즘 그걸로 어디에 살겠습니까? 네. 원룸, 한지하 원룸 보증금 정도겠죠. 문명순 후보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낙후돼 있는 쪽이니까 우리 좀 마지막으로 우리 용혜인 잘하겠다. 네. 네.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나와주세요. 네, 그럼 네.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주신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에게 보내주신 지지는 네 아니. 개인에게 보내주신 지지는 비례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이 지지의 힘으로 정말 개혁을 완수하고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들의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17명의 당선자들과 그리고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실제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개혁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올해 이제 만 서른인데 젊어서 뽑혔다 이런 말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실력으로 여러분들께 인정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인 다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요? 우리 용혜인 후보님 조만간 네. 하실 말씀이나 어떤 준비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네. 저희가 자리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